당신이 레이다. 그래, 저런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 혹시나 애기 얼굴 할퀴고 그러니까. 어, 하세요. 한번 라빠라라라라. 들어, 하나이다, 하나이다. 어, 하나, 한 번이야, 들어. 아이고, 지연이 왔어요. 아이, 예뻐라, 우리 지연이 왔구나. 한 마리 와. 이쪽으로 와요. 우리 지연이 왔어요. 오늘아 고생했어요. 아이고, 아기, 아기, 아기. 손주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학원 동생 같은데. 우리 학원 동생 같은데. 그, 같이 판소리 같이 다녔던 학원 딸? 학원 동생 같아요. 아, 진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엄마를 보고 되게 닮았다 했는데. 오늘아 고생했어요. 아이고, 아기, 아기, 안녕. 아, 엄마. 아기, 오늘아 고생했어요. 안 돼. 빨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한무의 언니 보호자입니다. 한무는 원래 제 강아지인데. 지금 제가 출산한 지가 100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기가 목도 못 가누고 몸도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본가에 맡겼거든요. 아이고, 잠깐 맡아주셨구나. 잘하셨어요. 근데 성격상 그렇지 않게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100일 전까지는 좀 누구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라고 그래요. 엄마가 좀 힘들잖아, 아기 태어나면. 또 그러다 아기 좀 이렇게 좀 크고 엄마 몸 좀 풀고 하면 그때 데리고 와도 되니까. 엄마 아기 기저귀 갈아야 돼. 어. 기저귀 갑시다. 아, 네, 비켜주세요. 아, 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어, 안 돼요. 그냥... 아유, 아. 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내려가 봐. 안 돼, 제이나. 아, 제이나 있다. 그래, 저런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 혹시나 애기 얼굴 할퀴고 그러니까. 오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제인이 거예요. 제인이 봐. 어머, 아이고. 에이그 탐내네. 이름이 시기.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엄마가 일이 두 배가 되거든. 잠깐 아이고. 놓으면 저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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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아주 그냥. 아,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제인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제인아, 안 돼. 어. 예, 주세요. 뜯으면 안 돼. 주세요. 저 버릇 나오네. 저 아이고야. 어머, 울었어. 귀엽다. 주세요. 아, 너무 아이, 귀여워. 야, 너 저걸 뭐냐? 와. 주세요. 어? 주세요. 빨리 주라 그래. 안 돼. 지금 두 개나 해먹었어, 벌써. 이쪽으로 막 데리고 왔어.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안 돼요. 한모가 원래는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아기한테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기가 자꾸 놀고 있는 장난감도 일부러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제가 쫓아올 거 아니까. 손수건도 애기 받쳐줘야 되는데, 닦고 그래야 되는데 한모가 바로 물어버리면 바로 다 빨아야 되거든요. 쪽쪽이도 애기 재울 때 쓰는데 쪽쪽이 가져가서 다 물어 뜯어놓고. 아이고. 계속 괴롭히죠, 저랑. 하긴 지금 한모도 애기잖아요. 한 살?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이고, 다 가져가네. 근데 하네스를 하면은 산책 가는 거 알기 때문에 흥분을 해요. 이제 근데 아기도 아기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쳐 올려야 되잖아요, 누워있는 아기를. 그때 한모가 자기 먼저 안으라고 했는데 그걸 아기 눈 쪽에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눈 쪽 다쳤으면은 진짜 큰일 났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저 3kg 된 포메가 아기를 죽이게 됐어요. 어머! 어머! 뭐 아주 특수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보면은 걱정돼 엄마가. 아니 이제 애기 제인이도 좀 커가고 그러면은 이제 한보랑 만두도 와야 되잖아. 만두? 만두 누구야? 그 뭐야? 만두도 제 반려견입니다. 만두는 3살이고 수컷 포메라이언입니다. 만두는 사촌 언니가 제 직장 다닐 때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보내고 제가 한모는 본가로 보냈죠. 잘했어요. 어, 잘했어. 한 6개월까지 애기 키우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왔다 갔다 애들이 하고 적응시키고 애기랑 이렇게 하고. 그 염려되는 거는 이제 무섭게 싸워요. 나도 그때 한번 강주 딸 집에 가서 봤는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싸워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이 자식들 원투 원투. 조그만 것들이. 근데 보시면 그냥 소리만 내는 거. 아 진짜요? 하지 마. 봐봐 소리만 내는 거지. 봐봐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아 귀여워. 아 그러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있었죠. 선분다 선분다. 안 돼요 한모. 어 이게 이게 이게. 어 잡아 잡아 잡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무작정 키우면 맨 싸우고 그럴 건데 그럼 그때가 똑같은 적이잖아. 스트레스 받고 서로 안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 고민이 개 키우는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애기 태어나면은 어쩌까. 지금 아이가 타는 게 별로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기 물건을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러다가도 이제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원래는 애기랑 개랑 단둘이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요. 뭐 당연히 하나 같은 애들은 단둘이 놔둬도 무방할 만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모는 절대라고 할 것 같아.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아. 근데 한모가 나쁜 개고 위협적인 개라는 건 아닌데 욕심부리다가 실수할 것 같아요. 질투로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우리도 한모의 문제라기보다 딱 포메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어린 시절이 얘네들이 좀 개구지고 욕심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거고요. 좀 성을 잘 넘겨야겠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 넘긴다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네. 반려견을 키우신다고 하면 네. 만약에 저런 상황에 아기가 있을 때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상으로 했을 때 매질을 할 것 같아요. 매질을 할 것 같아요. 역시. 그럴 때는 절대. 매질 매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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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훈육하는 것처럼. 저 전라도 말투에. 네. 매질이라는 게 훈육. 훈육. 아, 훈육하라. 예, 훈육. 예. 네, 훈육. 네. 그래서 엉덩이 좀 때리고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걸 딱 그 경각심 맞아요. 좀 확실하게. 심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철장에 좀 가둬놓는다든가. 네. 케이지에 케이지에 케이지 케이지 울타리 네. 울타리로 네. 분리시켜놓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겠죠. 네, 그렇죠. 네. 송가인 씨 그 사람 무섭네. 화끈하네. 내 옆에 라고 철장이 가져버려. 화끈해.